뭐 하는겨? 아, 저 와이프 몰래 연금 마켓에서 뭐 하나 딱 살려고 하죠. 진아 씨 소원이 뭐여? 소원 왜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죽기 직전 사람 소원도 들어줘야지.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와이프한테 죽을까봐 그래. 맞아 죽을까봐. 아이 됐어 됐어. 이번에는 진짜 오케이. 이번에 딱 마지막으로 살 거예요. 마지막으로. 왜 그려? 뭐가 진짜 마지막인 것처럼 왜 그려? 불안하게. 그려. 뭐 살 건데? 마지막으로.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깜짝 놀라지 마세요. 바로 원효 대사님이 드셨던 해골물이에요. 이게 단돈 5천만 원! 5천만 원? 네! 누가 먹던 건데? 아니, 원효 대사님이 드셨던 거예요. 왜? 원효 대사님 모르세요? 나 교회 다녀.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얼쪽은 잘 몰라. 1350년 전 원효 대사님이 이제 동굴 속에서 해골물을 드시고 큰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바로 그때 그 해골물이다 이거죠. 1350년? 네. 50년 전, 1350년 전. 1350년 전 거? 네. 아예 모르시네. 그게 아직 증발이 안 됐어? 네, 관리를 그만큼 잘하는 거지. 대박이네, 그래. 아무튼 나 진아 씨 조심해. 나 진아 씨가 먼저 증발될 것 같아서 그래. 어? 증발 조심해. 증발될 것 같으니까 증발 조심. 아니 무슨 나이면 또 가요. 아니 웃기면서. 아이 참. 아, 괜찮은데. 어, 연근. 아, 연근. 연근. 아, 아니. 안녕하세요. 물건 여기 있습니다. 아! 야, 이게 원효 대사님 이게 숨결이 그대로 양 느껴지네요, 또. 아, 그죠? 아,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잠깐만, 이게 해골은? 아, 해골은 어제 팔렸고요. 해골 물만 주문하셨잖아요. 에? 아, 집에 혹시 남는 해골 있으시면은 부어놓으면 똑같거든요. 아, 집에 남는 해골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이것만 가지고 이게 누가 믿어 사람들이? 아, 조심하세요. 이거 물 한 방울당 10만 원이에요. 해서 물만 5천만 원인 거라고요. 아, 뭔 소리예요? 아 저기 정말 죄송한데 예. 해골도 없잖아요. 없죠. 3천만 원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한 번만. 아 물만 5천이라니까. 한 번만요. 안 돼요. 아, 저 와이프한테 걸리면 저 죽어요. 저 와이프 오늘 출소한단 말이에요. 출소한다고? 네. 아, 걸리면은 둘 다 맞아 죽어. 야, 보이는 거 다 때리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은 이거 좀. 아 3년 만인가? 변함이 없네. 자기야, 나 나왔어. 근데 자기 지금 또 뭐 사? 한 번만요. 두부 깨는 거 봤죠? 우리 두부가 날아간다니까 한 번만요. 다 때린다니까요. 5천만 원 합시다. 네. 도와주세요. 네. 누구셔? 인사해. 우리 니나. 니나 남자친구입니다. 야, 니나 우리 집 걘데? 허락해 주십시오. 뭘 허락? 그렇지. 우리 니나 산책 시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니나 남자친구네. 내가 지금 안에 너무 오래 있었어? 세상이 그렇게 바뀐 거야? 요즘 세상이 그렇게 뒤숭숭해. 장난치는 거지? 진심입니다 어머니. 니나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 이상하고 많이 당황스럽지. 나도 처음에 반대 많이 했는데 이 친구가 워낙에 이게 진실되게 그래갖고 예. 결국 허락했어. 예. 니나 잘 부탁하네. 예. 진짜. 저 직업도 좋습니다. 직업도 좋아. 맞아. 네. 직업이 뭔데요? 애견. 식당. 아 뭔? 애견. 식당. 애견 식당. 보신탕 집회, 예. 3대째 이렇게 되게 유명한 거야. 지금 보신탕 집 하는 사람한테 우리 니나를 맡기겠다고? 그래도 사람이 워낙 싹싹하고. 싹싹?
물 줘봐. 물 좀 마시. 아 잠깐만 잠깐 그 마시지 마. 내가 백 사줄게. 뭔 소리야? 답답해서 그래. 아니 이거 되게 오래된 거야. 얼마나 오래됐는데? 한 1300년 됐어. 아니 뭔 소리야? 그냥 마시게 줘. 아 제발 한 번만 누가 도와주세요. 아 뭐가 이 동네가 이렇게 시끄럽대. 아 나 진짜 시끄러 죽겠네. 아유 저 진아 씨 이거구나. 이거요. 누구야? 1300년 전 원효대사가 마셨던 해골물. 원효대사의 그 깨달음이 느껴진다. 마 봤냐 봐라 봤다고 해골물 봤다고. 동네 사람들 이거 5천만 원짜리 해골물 한 방울에 10만 원짜리요. 다들 나 구경이야 구경이야. 와 이게 아저씨 이게 5천만 원짜리라고요? 나가린데? 아, 난 이거 진짜 기독교인데 왜 이렇게 불경을 잘 외운 거야? 아저씨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네? 뭐? 그 우리의 남자친구가 예, 물 마시다가 이렇게 저 준 거예요, 마시라고. 아, 야, 들었다 그때 그 한 얘기. 네. 그 남자친구 그 첫째 딸내미 남자친구. 어, 둘째 딸내미 남자친구. 막내 아들 남자친구? 아, 우리 집 그 강아지 남자친구. 그 강아지 남자친구. 네. 그 강아지랑 네. 어디까지 갔어요? 네? 아저씨 이게 5천만 원짜리라고요? 이게 무슨 5천만 원이야? 이게 5천만 원이면 내가 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 안에서 너가 내가 이거 딱 해가지고 아유 저 어? 그치 야 요거 딱 해서 내가 그 요거 딱 해가지고 요거 딱 해가지고 이거 준비 과정이 많은데 내가 요걸 딱 해가지고 그치. 요걸 이렇게 발포 비타민을 내가 즐겨 먹는 거 이렇게 먹어서 먹겠어 5천만 원짜리 분은? 그쵸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그치 자기야 빨리 들어와 우리 출소 파티 하자 출소 파티 해야지 와 아저씨 미쳤어! 아니 이거 여따가 발포 비타민 넣으면 어떻게 미친 사람이네? 으이그 내가 경험이 지금 뭐 한참 쌓여서 노하우가 내가 그럴 줄 알고 요걸 바꿔왔지 바꿔놨어 야! 아저씨 센스가 대박이다 마라톤 잡아!